예, 다음 뉴스입니다.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는 판단에 따라서 다스 관련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열린 선고 공판.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부품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. 다스와 관련된 법인 자금 246억 원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85억 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모두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 반박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.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. 검찰 역시 1심 무죄 부분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